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은 두반장 순두부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순두부요. 양파, 파, 팽이버섯, 돼지고기요. 두반장, 참기름, 굴소스, 마늘, 소금요. 해보겠습니다. 양파는 그냥 이렇게 큐브형으로 썰어주세요. 버섯도 이렇게 짤막하게 썰어주세요. 기름에는 없기가 그러니까. 파도 동동동 썰어주세요. 그렇지? 하면은 그냥 뚝뚝 떠넣고도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썰어가지고. 한번 담글게요. 그냥 다져주세요. 다져야지. 아, 피가 있네. 옛날에 우리 중국 주방장은 아주 통통통통 때려가지고는 순두부찌개 하면은 다진 고기처럼 맛있더라고요. 좀 넣고요. 참기름 한 숟가락 넣을 겁니다. 고기 넣고, 마늘 넣고, 고기도 한 티스푼 넣을 겁니다. 일단 다 고기가 완전히 다 익을 때까지 볶아야지. 두반장이요. 두반장.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넣을게요. 이거는 중국에서 닭도콩 큰걸 넣고 이걸 만들어요. 개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시판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 전체가 거기서 가게 할 때 쓰던 제품이라서 파도도 좀 넣고요. 일단 잘 볶아가지고 물하고 요 정도로 맞춰보면은 이게 짜박짜박 되거든요. 저는 표고물을 한 컵을 넣겠습니다. 조금 더 넣을게요. 팽이버섯 좀 넣고요. 파도 넣고 간이 조금 싱거울 것 같아요. 소금 조금 넣고요. 이건 소고기 넣으셔도 되고, 돼지고기 넣으셔도 되고, 새우 넣어도 되고, 조개 넣어도 되고, 식성대로 넣으세요.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순두부, 두반장 순두부찌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